네, 여기는 신림역 평지로 역에서 4분 5분이면 됩니다. 역에서 아주 가깝고 좀 연식 있지만 내부 깔끔하게 리모델링 된 투룸이에요. 가격은 2천에 80도 되고 5천에 65도 됩니다. 그 사이도 조율 가능하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올린다고 10만 원 깎아주고 그러지 않고 5만 원 정도. 그래서 사실 2천에 80에 요 정도 거실 나오는 게 없죠, 많이. 그 있어도 내부 리모델링 안 된 곳이면 있지만, 이렇게 좀 깔끔하게 리모델링 싹 다 돼 있는 곳이 2,000에 80 아니면 5,000에 65 요거하게. 안방도 되게 넓습니다. 안방도 넓고 벽걸이 에어컨이 있네요. 이거는 옵션인지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사모님 성격은 되게 좋으십니다. 되게 좋으시고, 만약에 저 벽걸이 에어컨이 옵션이 맞다면 가스레인지 3구까지, 그리고 싱크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굉장히 크고 화장실도 아주 넓습니다. 화장실도 저기 샤워실 따로 있고,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제 주차가 안 되는 그런 건 있어요. 주차가 지금 역에서 워낙 가까워서 주차 자리는 없고, 그 베란다도 보면 베란다도 좁지만 그래도 길게 베란다 있습니다. 베란다 있고 작은 방도 그렇게 작지 않네요. 작은 방도 그렇게 작지 않고, 작은 방도 크고 거실도 크고 방도 크고 아주 괜찮네요. 이거는 역에서 위치랑 내부 깔끔한 거, 건물 자체가 깔끔한 걸 찾는 분들에게는 뭐 별로겠지만 이 정도면 내부 살만 할 것 같습니다.